재생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퍼플스톰의 커맨드앤컨커 4 타이베리움 트와일라이트 GDI 7편 녹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캠페인 채널 말고 일반 채널 지금 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누가 저 GDI 미션 7 할 건데 혹시 도와주실 분 있으신가 하고 물어봤는데 한 3분쯤 지났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이 사람들 왜 로그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미션 7이에요. 미션 7 폭동입니다. 폭동. 지난 시간에 그 대령님이 타고 있던 우주선이 추락을 해서 이걸 구해준 게 미션이었고 그 다음에 케인의 계획을 안 들으려고 해서 제임스 대령님이 사무총장을 체포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짓이지? 쿠데타인가? 한번 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맨. 네, 빅스 장군입니다. Last chance. Okay. 네, 그래서 케인이 옛날에 지구에 한번 왔었다가 도망간 스크린 외계인 부대를 이번에 진짜로 소환할지도 모른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러니까 케인이 애초에 GDI에 접근해서 테스터스를 보여준 이유가 TCN 허브를 이용해갖고 스크린을 데리고 오려는 문제였죠. 근데 제임스 대령이 너무 활동적이니까 이거를 고위층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General Riggs, relieve Colonel James of her command. Wes, you can't ignore this. Louise, listen to yourself. 나 안 믿네요. 응. You sound like you're losing your damn mind. 만약에 케인의 계획이 진짜라면은 이거는 GDI가 완벽하게 General Secretary Rios, 잘못 생각한 거죠? Due to your failing to respond to a credible threat of the global community. You have demonstrated an inability to meet the duties Colonel, of your office. Attempt to overthrow this In accordance to GDI bylaws, I am placing defense. you under arrest GDI and declaring a state of martial law. You are please, ordered please. to stop all of your command men. activities You're after my arrival. 지금 대령님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세게 나오네. Louise. 과연 James out. GDI는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케인하고 손을 잡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있는 것 같고 대령님은 그래도 나들을 절대는 믿어서 안 나들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계엄령 선포하고 GDI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싫은 사람은 나가라. 옛날 왠지 좀 블랙 기업 같은 느낌인데? 나 옛날에 다니던 회사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싫으면 나가라고. 개 같은 새끼. 리오스 블라인드 케인스 플롯, 컬러 제임스 has been forced to declare martial law. We're sending in a strike team to bring Rios. 지금 저랑 같이 이 게임을 좋아하는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나 이거 방송 녹화할 건데 캠페인 플레이 하는 거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안 된대요. 봐봐라. 선발팀을 이끌고 도시 방어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대령님의 팀이 중앙본부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러면 공격 아니면 지원이에요. 이번엔 방어는 아닌 것 같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스토리가 막장이에요. 네, 그래서 방어형 크롤러 4대가 있는데 이거 4개를 다 부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 부실 필요는 없고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부셔야 된다라는 목적이긴 한데 일단은 공격이 최대 방어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바로 플레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갈까요? 잠깐만. 일단 잠깐만요. 엔진을 좀 펴고 이거 먹어야겠다.
업그레이드를 일단 해놔야되니까 오케이 이거 먹고 어딨냐 여기도 있고요. 아 아니 이거 웨이포인트가 알트키에요 신기하게. 그 다음에 미리 좀 뽑아놓읍시다. 5팀 있으니까 2단계 올리고 커만도 올리고 샌드스톰이 필요한가? 뭐 하나씩 뽑죠 뭐. 돈이 적은 건 아니니까 아니, 지휘 점수가 적은 건 아니니까 엔지니어도 있겠다. 그 다음에 타격팀 도착이 지금 30분이에요 초가 똑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너무 시간을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아마 취업 난이도라서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다 준비 끝내고 바로 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 그리고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거는 얘네들이고 요거 1번 GDI 터널 파괴 이거는 부가 임무인가 보죠? 좀 손봐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뭐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코만도 제트팩 뭐 이런 거 뭐 옛날에도 이런 기능 있는 유닛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샌드스톤 업그레이드 하나씩 하시고 그 돌아다니다 보면 또 뭔가 하나 얻을 수 있겠죠? 이거 어, 아! 다 끝났네? 벌써? 아 얘는 6개 먹는구나 젠장. 엔지니어 하나 더 뽑고 수리용으로 엔지니어 하나 더 뽑고 바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출동. 예 지금 MCV도 저거 먹었으니까 그 포탑 먹었으니까 아마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냐 그게 문제인데 이건 지원용인데 아닌가? 우리 먼저 쿠데타를 일으켜봅시다. GDI인데 쿠데타를 일으켜버려요. 미쳐버렸죠? 와 큰일났다 씨. 오케이 하나 잡았고요. MCV가 그 몸빵 치는 게 제일 나은데 야 너무 나댔나? 아니 접근하라고. 아 이쪽에서 누구 온다. 얘가 너무 약해요. 피해요. 뒤로 피해. 얘 뭐에 강한 애야? 대형 장갑의 강함이라고 써있거든요? 대형 장갑의 강함. 근데 총에 약해요. 어쩔 수 없지. 그 다음에 여긴 미사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런 거야말로 그 여러 명이 같이 플레이해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펴! 회복하고 같이 가자. 굴독 뒤로 빼! 이 약한 애들 좀 뒤로 빼라. 아 얘 알바큰 거 봐 씨. 오케이 잡고 첫 번째 크롤러로 이동합시다. 방어형 크롤러. 얘네 지금 유닛 계속 붙고 있네요. 부셔 전투를 퍼부셔. 좋았어. 좀 유닛 공격하는 애들을 놓을 거 그랬네요. 그냥 MCV 그냥 펴버립시다. 적 기지 바로 앞에다 펴버리고 공격해버려야지. 장전 펴라. 변신하라고. 어 좋았어. 싸운다. 네 계속 나오죠? 괜찮을 겁니다. 얘는 뭘 쏠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 계속 전투를 퍼붓고 있는데 일단 오우 나 대령됐다. 제임스도 대령 아닌가? 나 대령인데? 잠깐만요 엔지니어 왜 놀고 자빠져있니? 저거 가져와. 엔지니어가 놀고 자빠져있다. 일단은 하나 부셨고 업그레이드 쫙 올리시고요. 역시 쉬운 난이도다. 하나 잡았고요. 네 그래서 장군님이 오셨어요. 오우 씨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개새 보여. 어 뭐야 지원이 와서 좋아 아 근데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네요. 얘가 얼마나 생각하면 보고 싶어. 공격 뭐 일단은 설명으로 보면 아이씨 얘 맞잖아. 뒤로 빼 맞는 애들 뒤로 빼. 너 설명을 보면은 반사
공격을 반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효능이 있을까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포대 쪽 다 정리하고 가운데 이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걸 부수려면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공격. 오케이. 누가 지금 포탑을 엄청 세게 잘 잡는데? 누구야? 아 타이탄인가? 네, 두 번째 포탑을 정리하기 전에 엔지니어 한 명만. 엔지니어 이거 먹고 와. 오케이 라이트. 얘는 뭐지? 어 잠깐만요, 공격받네요. 아무래도 그 보병 아이고 한 대 맞고 왔어. 버팅아 업그레이드 없어졌어. 성능 점수 아 성능 개선 점수 9. 이거 왜 안 될까? 모르겠지만 뭐 제가 뭐 이 게임을 알고 플레이하는 건 없으니까. 아 그리고 이거요. 이거 잠깐만 잘 먹어야겠다. 잠깐만요. 얘 하나 먹고 타이탄도 하나 먹자. 둘 다 먹으면 뒤진다. 아 씨.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네. 그다음에 오 이 위큰 탱크가 있네요. 큰 탱크 뒤로 빼. 약한 애들은 뒤로 빼. 제발. 오케이. 잘 싸운다. 잡았고 포탑 잡읍시다. 크롤러를 다 부수면은 조금 게임이 쉬워질까?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네요. 아까는 제 시간 그대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벌써 7분이나 지났어? 아이고 이 뒤에 뭐야. 지금 총 쏘는 애가 계급이 많이 올라갔고 일반 유닛들은 별 문제 없이 처리하고 있네요. 탱크 이런 게 문제인데. 아이고 엔지니어가 몇 마리 더 있었으면 좋겠다. 건물에 숨었어. 가자. 아 등급 네가 먹으면 안 된다고. 얘들아 제발 눈치 챙겨. 일단은 MCV 두 번째 방어용 크롤러 쪽으로 이동하고요. 가자 얘들아 강제 이동. 됐다. 자리를 폈다 이 말이다. 얘네들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죽어요. 도망가요. 얘는 헤비한 암무에 강하니까. 아이씨 방어막에 막혀있어. 들어가. 방어막 없어졌고요. 얘 왜 공격 안 할까요? 진짜 환장하겠네. 응 좋았어. 공격! 야 지금 사정거리 문제 때문에 애들이 길을 안 찾고 계속 왔다갔다. 아이고 잡았다. 다음에 이거 먹어주면은 여기가 우리 땅이 되니까 좀 게임이 편해진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 깨는데 첫 번째 거 깨는데 7분 걸렸는데. 아 차차차차 그거 먹지마. 타이탄이 먹는다. 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청색 타이베리움을 획득을 할 수가 있다. 아, 이 말이에요. 우리 일단 얘 뭐하니? 얘 어떡하죠 얘? 얘 어떻게? 유닛 언더어택인데요? 오씨 뭐야 이거? 아 됐다. 우리 편 됐고 청색 타이베리움 먹었죠? 3단계 올리고 나 밥이 102가 됐어요. 뭐야? 뭐가 유닛이 이렇게 많아? 별로 안 세 보이는데? 네, 다음에 세 번째 공격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 한 명을 잡아갖고 아이씨 잡아서 안 먹어도 되나 이거? 안 먹어도 되겠네요? 안 먹어도 되겠다. 얘가 아마 포탑의 강한 친구였나? 맞나?
어, 구조물의 강함. 이 친구 맞아요. 한 바퀴 쭉 돌면서 어차피 가운데 이게 메 이게 메인 이게 서브니까 뭐야? 오이씨 큰 거 같다 큰 거 같다. 얘들아 뭉쳐. 잘 왔고요. 타이탄 업그레이드. 청색 타입 에리움도 먹읍시다. 오케이. 야 포대 두 개 됐어. 개 멋있다. 세 번째 크루로 이동. 만약에 두 명, 아이고 아깝다. 만약에 두 명이서 플레이 했었다면은 뭐 좀 아까 전에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은 제 친구가 저의 부름에 응답을 해줬거나 한다면은 조금 더 빠르게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었겠죠? 공격받는 친구는 뒤로. 야 알바끼 하는 거 봐라 씨. 야 MCV 펴. 누구는 회복 못해서 안 하냐?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방금? 업그레이드. 나 왕 됐다. 나 청색 타이베리움 괜히 먹었네요. 이거 누구 공격이지? 누가 레이저 쏴요? MCV 추력. MCV 추력. 추력. 알바끼. 아 진짜 알바끼 조졌다. 청색 타이베리움 드시고. 청색 타이베리움 박스는 그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초록색 타이베리움 상자는 그 아 네가 먹으면 안 돼. 네가 먹으면 안 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싸우느라 바빠갖고 정신이 없네. 좀 놓고 진정해. 진정해. 아 우리 이거 뺏겼네요. 유닛 다시 뺏겼어. 근데 뭐 우리 목적은 크롤러니까. 이거 누구지? 누가 방금 레이저를 쏘는데 누군지 봐야겠다. 좀 늦게 쏘네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뭐 정리는 됐고. 아이고 뒤로 피해. 됐다. 오 예스 갓댐. 이거거든. 잠깐만요 이거 먹어야지. 오케이. 타이베리움 청색 타이베리움 먹어주시고. 뭐 뭔지 모르겠지만 먹어주시고. 이건 뭐하는데 좋더라. 무슨 각자 타이베리움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 회수를 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럼 들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네? 버리자 그러면. 버려. 좋았어 간다. 저 지금 지휘 점수가 50점이 한개인데 126점 있어요. 그 추가 유닛들 들어오는 것 때문에 아마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추가 유닛 같은 걸 안 주겠죠. 그래서 지금 좀 되게 쉽게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있고. 여기 뭐 있다. 이거 먹으러 가야겠다. 이걸로 마스터돈 다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시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너 코만도냐? 코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왔대지? 불도 타이탄. 다들 지금 열심히 싸워준 덕분에 그 다행히 다들 어느정도 별은 달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마스터돈 업그레이드만 시키고 다시 마지막 크롤러를 폭파시키기 위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부술까? 이거 부미션인 것 같은데 아무튼 부수면 좋은 거겠죠? 됐다 다 왔다. 아 그리고 얘네들이요 가만히 있으면은 안 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으면 안 는데 강아지처럼 안 는데요. 한번 보고 싶어. 이쪽 방향으로. 어 좋지. 한번 보자. 아 진짜로 안 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가? 난 강아지처럼 앉는다길래 이렇게 뒤만 앉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알았어. 나는 무기 업그레이드 하고. 오케이 가자. 뭐야 가자.
완전 점수 높다 이 말이지. 126점. 지금 저의 최고 전력의 두 배 이상의 위력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 이 정도면은 가운데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터널 뚫죠. 길이 여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마스터돈 너무 느려갖고 얘네들이 몸빵을 때려줘야 되는데 마스터돈 너무 느려. 오! 아 이거 길이가 거리가 꽤 되는구나. 공격해버려. 오케이. 누가 이렇게 세지? 어이가 없네. 그렇지. 원래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게 이렇게 나대면서 플레이를 해야 진정한 재미인 겁니다. 들어갔고, 아 튀어. 누구야? 오메. 우리 한 명 죽었다. 안타깝게도 한 명이 돌아가셨네요. 네, 이렇게 하나씩 잡아줍시다. 얘다 얘. 캡틴이 얘 존 캡틴이 이용 캐논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아니에요 얘가. 볼까요? 예, 한 명만 공격을 시켜보겠습니다. 공격을. 네 이거네 이거. 야 일반 유닛이 이용 캐논 쓰고 앉았어. 아 잘 싸우고 있다만 이쪽 방향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튀어. 잘 싸우죠? 사실 이렇게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다들 중구 난방으로 앉아있냐? 나 이거 먹을래. 긴급. 네, 이거 됐다. 보너스 업그레이드, 아니 보너스 미션 업데이트 했고요. 나가고 마지막 크로를 향해 달려갑시다. 제일 강하네. 한 명 때릴 때마다 그 다음 크로러들이 강해지는 그런 구조일지도 몰라요. 이게 플레이어는 자기가 공격하는 크로러만 보니까 이게 공격하는 도중에 다른 애들은 더 강력한 방어를 준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더 강력하지 않을까? MCV는 이걸 못 먹네요. MCV는 적이 없어. 그 승급이 없어요. 진급이 없어. 진급이. 그러면은 MCV 펼치고. 너무 가까운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MCV 좀 터져도 상관없는데. 얘들 이끄다. 입장. 괜찮습니다. 크롤러는 어이구. 크롤러는 몸빵이 돼요. 체력이 3200이나 되죠? 공격. 아 근데 이거 좀 심하다. 이건 좀 세다. 야 잠깐만 얘들아. 엔지니어 어딨니? 엔지니어 뒤로 빼. 얘 고쳐. 야 너무 세다. 뭐 한번 해보자 이건데. 엔지니어는 이거 고치고요. 네, 크롤러가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엔지니어가 고치는 걸로 하고 마지막 크롤러를 부수면서 미션이 승리가 되는가. 네 그래서 우리 타격팀이 중앙본부로 들어가. 중앙본부 이거거든요. 여기로 들어갈 때까지 지원을 했다. 네 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네요. 오 너랑 해보겠다고. 지원팀이 하나가 오고. 이건 뭐야? 조금 많은데? 뭐야 이거? 나 공중 유닛이 없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공중 유닛이 안 되는 애를 버려야 돼요. 어이쿠 온다. 이거 싸우다 보면은 공중 공격 안 되는 애들이 먼저 죽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공중 공격 되는 애를 뽑으면 되죠. 괜찮은데? 아 비행 모드로 공격 전환합니다. 오 좋아. 이렇게 싸우면 되겠네요. 야, 이렇게 거대한 기계 하늘에 날고 있어요. 오케이 공격 좋죠? 아 이거지. 세게 나오는데? 네, 대부분의 제 유닛들은 공중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방벽으로 막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벽 깰 수 있나? 아 깨졌다. 아씨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옮겨. 네 너 나대지 마세요. 뒤로 빼 뒤로 빼. 슛. 어 너무 좋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플레이를 하는 재미죠. 왜? 이게 전쟁이다. 뭐 물론 비록 생산 미션은 아니지만 아, 생산 미션이 있는 게임은 아니지만 잠깐만 그러면 어차피 저 크루를 부숴버리죠. 야 잠깐만 MCB 어딨냐? MCB 어딨냐? 아 여기있군요. 너 뭐하니? 응. MCV 부셔버리죠. 까짓거 MCV 부셔버리자. 너 왜 죽냐? 너 왜 죽냐? 코만도 죽으면 안 돼. 코만도 죽으면 안 돼. 아! 코만도 다시 뽑아. 내리고 이거 먹고 다시 올라가. 아 이거 먹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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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수송기 체력이라는 게 뭐죠? 아 이걸 여기까지 옮겨야 되나? 그냥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뭔진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이거 여기 이걸 여기까지 올려야 얘네들이 타격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공격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몸빵으로 버텨. 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펼치고 펼치고 수리 받을 사람 수리 받으세요. 좋아. 다 왔다. 이제 끝나겠죠? 됐다. 우. 그래서 쿠데타가 성공을 했는데 약간 걱정되네요. 이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래서 그거 좀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o those individuals attempting to overthrow our rightfully elected government? 네, 그래서 항복하라고 안 그러면은 싸우라 싸울 거라는데 한번 싸워봐. We'll be considered an enemy of the state and may be shot on sight. We'll see about that. 사무총장하고 싸우고 있는 군인 약간 좀 위험한 스토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게 그 미국 게임들의 장점이죠. 표현의 자유라는 거. 공격받고 있네요. 이거 GDI가 공격하고 있는 거지. 대령님 잡혀가는 거야? 사령관님도 그러니까 주인공 사령관 나 또 잡혀가네요. 오 직접 왔어. 장군님 직접 왔어요. You just couldn't let it go, could you, Louis? Get her out of my face. 그래서 납치됐고 저 친구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음 미션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이고 나 뭐 잘못 눌렀어. 이렇게 해야 뒤로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뒤로 갈 수 있어서. 또 감금이에요 감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제임스 잡혀간 제임스 대령님도 풀어주고 나도 도망가고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